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지난주에 모근 선생, 모근 이색 선생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모근 선생의 철학사상, 철학사상. 그 사람들은 그 자기의 삶의 방식을 다 갖고 있는데요. 그 어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잘 살펴보면 토대가 있습니다. 토대, 바탕이 있습니다. 그 바탕을 알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의 기본을 알게 되니까요. 거의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마치 나무 이파리를 보면 수도 없이 많아서 그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뿌리를 알면, 뿌리는 하나니까 뿌리를 통해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자는 일이관지라고 말을 하죠. 하나로서 다 꿰일 수가 있다. 그 하나가 그 사람의 삶의 바탕인 것에 해당되는데요. 모근생의 바탕은 천인 무관입니다. 사람과 하늘이 사이가 없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이가 없다. 하늘이 뭐냐, 사람이 뭐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말하는 건데요. 본질. 수많은 얼음들이 있어도 본질은 물인 것처럼, 물은 하나인데, 그것처럼 모든 존재는 그 본질이 하늘입니다. 근데 그 하늘과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사이가 없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것이 모근 사상의 기본인데요. 알고 보면 한국 사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깊이 넓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뭔지를 모르면 한국 사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하늘이란 어떤 거냐. 하나의 산을 예를 들어보면 여기는 길도 많고 다양하지만 여기는 하나입니다. 정상은 하나거든요. 그것처럼 이 산에 하나인 점은 뭐냐? 정상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길이 다양해도 올라가서 보면 여기서는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로.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구별이 없는 곳입니다.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여기에서는 산을 간다 그러면 이제 동쪽으로 가겠죠. 여기서는 어디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겠죠. 여기 가면 동서남북이 없이 하나가 됩니다. 근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인 자리, 이것을 말하는데요. 본질. 사람도 여기에 살았다고요. 원래 본질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은 구별이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정상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가 되면 너와 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인 거죠. 너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빨아붙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다면 하나가 아닌 거죠. 부끄럽지 않다면 그건 하나인 겁니다. 하나이면 부끄러울 게 없죠. 어릴 때는 뭐 부모 앞에서 빨아붙고 다니고 이런데요. 대개 한 10살 돼도 빨아붙고 다니더라고요. 그건 부모와 남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빨아붙고 있었다. 남이 아니었다는 소리죠. 어떤 목사님이 그 북한에 함부로 갈 건 아니다고 하는데, 북한에 가면 그 위험하대요. 그 이 목사님이 가니까 자기는 뭐 유혹에 안 넘어가니까 그런지 호텔에서 잘 자고 일체 뭐 꼿꼿하게 이렇게 왔는데,
올 때 이거 부탁을 하더래요. 난 그거 들어줄 수 없다. 그래? 딱 보여주는데 호텔에서 그 샤워장에 목욕을 하잖아요. 목욕하고 그냥 문 열고 나오잖아요. 그 사진이 딱 있는 거야. 그 사진이. 이거 당신 교회에 갔다가 그러겠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시키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좀 꺼벙한 것 같아. 갖다 붙이라. 그러지. 내가 아담이다. 그죠? 그래서 못 붙인다고요. 그거 붙이면 그게 북한의 소행이다. 그건 뭐. 근데 이게 간이 쫄아가지고 그냥 달달 떨면서 시킨 대로 하고 뭐 이판인데요. 붙이지 뭐. 아담인데 뭐. 내가 스스로 못 그래도 남이 그렇게 해주면 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일체 고민이 없습니다. 고민이라는 건 나라는 것이 생긴 뒤에 있는 거지. 나라는 게 생기면 너가 있죠. 그럼 남한테 부끄러운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남의 거 내가 슬쩍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내 건 내가 또 확보해야지 안 뺏기려고요. 수많은 걱정거리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나라는 것이 이제 생겨버렸습니다. 사람이요. 그 나라는 것을 생기는 그 계기가 선악과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 것 챙기는 겁니다. 그것이요. 내 것 챙기게 됐다. 내 것 챙기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떠나야죠.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내 것을 챙길수록 내 것을 빨리 챙기는 쪽으로 달려가는데요. 여기로 가면 내 것 챙기는 거 없지 않습니까? 내 것 챙기는 게 많은 건 이쪽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쪽으로 달려갑니다. 경쟁적으로요. 1등 하려고 달려가는 거죠. 왜? 여기는 먹을 게 많으니까, 챙길 게 많으니까요. 이쪽으로 갈수록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 갈라져야 내 걸 만들죠. 그래서 달려가는데 한국 사람은 공통적으로 여기에 대한 미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일체의 고통이 없는 사랑이 꽉 차 있는 고향 같은 거거든요. 고향.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고향의식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게 좋은데 뭐. 그런데 마지못해 지금 내 것 챙기려고 돈 챙기려고 떠났는데 많이 못 떠나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국인들이 있는 장소라면 요 천국하고 요 같이 붙어 있잖아요. 안 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천인무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한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거 챙기러 한 발을 나왔으니까 더 챙기고 싶은 사람은 이쪽으로 달려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쪽으로 빨리 못 가고 머뭇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는 사람한테 이제 뺏기는 겁니다. 내 거 챙기는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한국이 점점 더 과거의 역사에서 보면 자꾸 더 이렇게 작아져 왔습니다. 땅도 뺏기고 뭐 이것저것 뺏기고 나중에는 나라까지 뺏기고요. 자꾸 뺏기는 역사였다고 긴 5천년 역사로 본다면요. 왜 그러냐? 빨리 못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이 미련이 굉장히 뒤에서 행복은 여기에 있는데 왜 엉뚱한 길로 가느냐? 이걸 자꾸 뒤에서 잡아당기니까 가면서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장사익인가 하는 가수가요, 이게 아닌데라는 노래를 했어요. 제목이 이게 아닌데. 노래 구슬프게 부릅니다. 그거 들어보면요. 이게 아닌데, 산다는 게 이게 아닌데, 막 이렇게. 그것이 한국인의 심정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천인무관의 이 정서가 한국인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쪽으로 내려가는 사람한테 부른다고요. 여기서. 가지 마라. 고향에서 이제 부모들이 타향에 가면 고생한다. 여기서 그만 살자. 예.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면 부모 말 안 듣죠. 여기 살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이제 오는 거죠.
어제인가 그저께 이야기를 했는데 뭐 용인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서 공부 제일 못하는 애가 이제 집에서 농사 짓고 공부 잘하는 애가 다 서울로 갔대요. 지금은 그 공부 제일 못하는 애가 제일 부자래. 땅값이 올라가지고요.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공부 제일 못하고 하면 그냥 붙잡는다고요. 부모가 너 가지 마라 여기서 살자 이렇게요. 하느님은 자꾸 가지 마라고 붙잡는데 돈의 유혹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달려가는데 한국인은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도 이쪽으로 가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뺏기면서 빨리 가는 사람한테 맨날 뺏기고 뒤지고 이러면서 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맨날 부족한 인간일 수밖에 없냐.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부족하다고 하니까 살 길이 뭐냐. 이제 나라를 잃고 나니까 살 길이 뭐냐. 어떤 자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속성이, 정서가.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일본한테 붙는 거다. 일본은 완전히 다른 나라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개조하자고요. 민족 개조론이 확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본한테 붙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꽤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 논리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한국은 이게 적응할 수 없는 나라니까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데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찬양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살아야지 한국인은 이거는 뭐 이 자립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최근에도 어느 서울대 교수인가 막 그런 책을 써가지고요. 감론을 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개조해야만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느냐? 이쪽은 어떤 길이냐? 이쪽은요 목적지를 열심히 갔더니 여기는 거대한 불행의 늪이라는 거예요. 목적지에 가보면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불행에 빠져버린 거죠. 이게 아니다 이제 알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꿔야죠,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이쪽인데, 잘못 갔다는 거죠. 방향을 바꾸자. 방향을 바꾸어 놓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뒤처져 오던 한국 사람이 굉장히 앞서있잖아요. 그 성경에도 있습니다. 1등이 꼴찌 되고, 꼴찌가 1등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날입니다. 한국이 앞서있다고요. 그러니까 요새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도 뭐 보니까, 뭐더라? 오징어 게임, 이게 뭐, 상을 휩쓸었더라고요, 보니까. 막 여섯 부분인가 막 상을 받고요. 완전히 여기서 보니까 대단히 앞서 있는 나라가 됐죠. 그렇게 돼 있는 시대인데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천인무관, 목은 선생이 한국 사람의 정서를 정확하게 찝어내가지고 철학의 바탕에 깔았습니다. 거기, 여기, 저, 그, 인용문을 한번 보시면, 천은, 하늘은, 리이다. 하늘은 리이다. 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인데요. 자연 상태. 원래 리 자는, 이게, 임금왕의 리인데, 사실은 요, 구슬 옥입니다. 옥변에 차지해야 리가 나옵니다. 왕변에는 없습니다. 옥에는 보면, 옥돌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이, 만호라든지, 이런 옥돌 보면 여기에 무늬가 있는데요. 무늬가. 아주 아름다운 무늬인데, 이게 헝클어지지, 헝클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늬가. 아주 그 정교하지만, 가지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대자연은, 헝클어져 있는 것 같지만 헝클어져 있지 않고 질서정연하다는 거죠. 머리털은 어떨까요? 머리털이 날 때는
질서정연하게 납니다. 근데 기른 뒤에 이게 헝클어지거든요. 머리가. 헝클어지니까 원래대로 질서정연한 원래의 모습으로 바꿔야죠. 그것이 리발입니다. 리발. 그러니까 머리털을 원래의 모습대로 가지런히 질서정연하게. 그게 이발인데 그 여자들은 안 그러잖아요. 이거 볶아버리니까 이게 가지런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발소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미는 아름답게, 용은 꾸밀용자입니다. 미용이라는 건 아름답게 이렇게 볶아서 꾸미고 뭐 이러는 거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리자는 이 원래의 모습이 가지런한 그런 상태인데요. 하늘이 하는 일은 그렇다는 거죠. 하늘의 모습은 헝클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자연이 이게 하늘의 그 하늘의 모습입니다. 대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뭐 어떤 일정한 법칙이 없느냐? 아닙니다. 헝클어지지 않은 거대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온 뒤에 겨울이 오지 않습니다. 여름이 오고요. 반드시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고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이 되는데 그것을 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리. 그런 뒤에 사람들은 비로소 인사가 사람이 하는 일이 하늘 아님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하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질서정연해야 한다. 대체로 성이란 사람과 만물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본질은 성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만물에게도 성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성은 뭐냐? 하늘마음입니다. 하늘마음. 그러니까 하늘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물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돌멩이에 하늘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쇠붙이에도 있죠. 여기에도 있고 막대기에도 있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늘. 하늘을 왜 알고 싶어 하느냐 하면 하늘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는요. 사람에게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식. 요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고 마음 요 언저리에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의식은 분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에서는 자꾸 구별한다는 걸 분별한다는 걸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하죠. 알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래가지고 계속 알고 싶은 거죠. 궁금해가지고요. 하늘도 알고 싶은 건데 하늘은 의식으로 알 수 있는 건가요? 알 수 없는 건가요?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냐면 그 바다의 물 속에서 한 번도 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물고기는 바다를 알 수 없습니다. 바다 속에만 있으니까요. 바다 밖에 나가보고 보니까 아 저게 바다가 보인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은 이 자연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같이 예를 들면 이게 하늘이라고 한다면 하늘 밖으로 못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요 물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 속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늘은 자꾸 알고 싶어서 그런데 알려고 하는 그 알매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자꾸 알려고 하니까 하늘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하늘이 그 내 모습으로 너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은 사람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막 로켓 타고 올라가 보니까 거대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없다. 하느님 신은 없다. 뭐 이런 건데. 하늘이 개한테는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할까요? 내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개 하늘 모습입니다. 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얼음, 호수에는 모든 얼음 덩어리가 다 물의 모습이듯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모습은 하늘의 모습인데요. 하늘 밖으로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치도 나갈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떡하냐? 느낌을 통해서 늘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움직임이 인간의 욕심이 없으면 자연으로 움직이죠. 그 움직임이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그 사람의 삶이 하늘로 충만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의식의 대상은 아니고요. 마음이 하늘 마음이 되면 하늘과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마음이 꽉 차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성이 있고 만물에 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다 하늘 마음이니까 성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 사람과 만물의 입장에서 이름 붙인 것이다. 사람이다, 만물이다 하는 것은 흔적일 뿐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사람이다. 이거는 나무다. 뭐 이제 사진을 찍어줘.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나무가 있고, 여기는 산이 있고, 돌이 있고, 물이 있고, 뭐 구름이 있고,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그 흔적일 뿐이다. 아니, 우리 눈에 확실히 있는데 그걸 왜 흔적이라고 하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히 있다고 보는 것은 가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본질의 그림자 같은 거죠. 본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흔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이게 그림자 같은 거냐? 이치는 간단합니다. 여기 얼음이 있고 여기 얼음이 있다면 물에 이것과 이것은 하나인데 하나의 본질인데 물인데 그러면 이것이 나가 아니고 이게 너가 아니니까요. 이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별 안 되니까 너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이 나라야 이게 너가 되는데요. 나와 너가 구별 안 되면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거죠. 전부 하나로 본질적으로 하나라고요. 저기 나무가 없습니다. 돌도 없고 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럼 뭐야? 하나죠. 그것이 본질인데 다른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건 그림자인 거죠. 왜? 우리 눈 때문에.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건 다 본질이 아닌 겁니다. 본질이 아니니까 뭐냐? 본질의 그림자다. 흔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을 만물로 자꾸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은 눈의 눈, 귀, 이 감각기관에 의해서 엄청난 착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람이다, 만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흔적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흔적만 보고 실체는 못 본다. 그런 흔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성이고 성이 본질이거든요. 만물에 있는 건 역시 성이다. 그럼 뭡니까? 사람과 만물은 하나다 이 소리죠. 같은 성이므로 같은 하늘이다. 그러니까 본질을 알고 본질로서 바라보면 돌멩이를 하나 보고 이 시원찮은 돌멩이다가 아니고 이것도 하늘인 모습입니다. 이름 없는 잡초 하나도 하늘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모습이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구별해가지고 장미꽃은 막 꺾어 갈라 그러고요. 이것도 비싸게 팔리고 오랑캐꽃 이런 거는 꽃도 아닌 것이 그냥 가다가 밟아버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잖아요. 오랑캐꽃 하나가요. 하늘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럼 하늘의 모습이면 주인공 아닙니까? 우주의. 오랑캐꽃 그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꽃 하나 피우려면 어떻게 되냐? 우주가 총동원이 됩니다. 태양도 비춰줘야 되고요.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천둥도 치고 소쩍새도 울고 온 우주가 동원해가지고 오랑캐꽃 하나 피우는 거라고요. 바로 하늘의 모습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모근생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직 하늘의 명은 걸음하여 중단됨이 없다. 이 하늘의 명이 제가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아 배고프다 뭐 이런 게 다 하늘의 명인데요. 밥 먹어라 하늘이 그 소리고 아 피곤하다 하늘이 쉬어라 그 소리인데요. 그 느낌은 잠시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 쉬지 않고 느낌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명은 근엄하여 중단됨이 없다. 비록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고 하지만 운행하여 중단됨이 없고 커서 빠뜨림이 없는 것을 보면 그 하늘이 깨우치는 대상은 우주 전체만큼 크도 빠뜨리지 않고요. 아무리 미세해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한테 다 느낌으로 전달을 합니다. 어찌 주제하는 바가 없다고 하겠나? 그렇다 보니까 하늘이 그냥 멍청한 그런 하나의 혼란스러운 자연, 그건 아니죠. 어떻게 그게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일정한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주제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제자. 근데 그 주제가 그 인간의 의식이 있는 것처럼 이 의식은 하나하나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 이제 친구가 한 10명이 있다 그러면 그거 다 구별해가지고요. 요 놈은 착하니까 내가 좀 보살펴야지. 요거 나쁜 놈이니까 아무도 없을 때 좀 꼬집어야지. 요 놈은 멀리 보내야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늘도 의식이 있어가지고 요 놈은 어떻고 저 놈은 어떻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늘은 그렇게 의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태양이 비출 때는 모두에게 비추지. 너는 나쁜 놈이니까 너는 태양을 안 비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왜 저런 나쁜 놈을 안 잡아가시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인자한 우리 집의 어머니라면 내가 애를 10명을 낳았다. 그 나쁜 놈 죽일 것 같아요? 안 죽일 것 같아요? 내 아들 중에. 안 죽이죠. 오히려 나쁜 놈을 살리려고 더 애를 쓰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치가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이 하느님의 사랑은. 끝까지 뭔가를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것 같아요. 꼭 내비게이션 같지 막 엉터리로 가도 또 새 길을 또 열어주고요. 또 잘못 가도 또 길을 잘, 끝까지 길을 안내해 준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주제하는 것 같다. 나는 자연의 법칙으로 태어났다. 이런 말은 성립되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태어난 거죠. 나는. 그럼 요거를 문장을 바꾸면 자연의 법칙이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문장이 그 문장 아닙니까? 자연의 법칙을 하느님이라고 하면 하느님이 나를 낳았다. 말이 되죠. 그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요. 스티븐 호킹은 뭐, 하느님은 없다. 이 우주는 우주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게 하늘인데, 그렇죠? 그게 하늘인데. 그래서 하느님을 잘못 알아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추석 때 10개라고 하는 걸 봤는데, 10개. 그 텔레비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집트 적이 오는데요. 요 유태인을 살리려고
막 다가오니까 불기둥이 막 돌아가지고 그걸 못 오게 막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다 건너갈 때쯤 불기둥이 싹 없어지니까 와, 물 속으로 이제 공격을 해오는데 물 한가운데 왔을 때 여기 다 건넌 거라. 다 건너고 나니까 여기서 싹 물에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가니까 산에서 빛이 쫙 내려와가지고 그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상당히 머리에 강하게 박혀가지고요. 그러면 600만 명이 그 가스실에서 죽는데 유대인이 그 왜 하느님이 또 가만뒀을까요? 히틀러한테. 히틀러를 없애야지, 그렇죠? 그건 하나의 상징적으로, 영화성으로 이제 옛날에 신화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걸 고지고대로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사이비 교주가. 근데 그 사람들 들어보면요. 사진 같은 걸 찍어가지고, 어느 산에 갔더니 막 빛이 비치고요. 이런 사진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계시를 받았고요. 꼭 그때 모세가 산에 가서 그 한 거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요. 너도나도 그런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이런 거. 하늘을 좀 그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데 하늘은 자연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주제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이 움직이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봄이 오면 모두 싹이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독재자라도 그걸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이 없어서 하늘처럼 움직인다. 그 사람 막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사람은 그러면 나는 하늘이 나를 인도하니까 아무도 나를 못 막을 거야. 그런 생각하면 그건 벌써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처럼 사는 사람은 내가 하늘이 뭐다는 생각이 없이 깐난애처럼 하늘이 내한테 충만해가지고 그 움직임 자체가 하늘과 일치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겨울에는 웅크리겠죠. 봄 되면 이제 낯섭니다. 봄 되면 낯서는 것은 새싹이 돋아오는 하고 같은 현상이라고 해요. 그거 막을 장사는 없습니다. 예. 황후장사라도 그건 못 막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봐야 됩니다. 주제. 주제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 계시받았으니까 아무도 나를 건드릴 사람 없다. 이거는 아주 고약한 사이비가 되어버립니다. 어찌 주제하는 바가 없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주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상을 드리우고 있고 바람과 비와 서리와 이슬이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이 어찌 경각이라도 위배된 적이 있겠는가. 비록 꾸지점이 위에서 나타나고 아래에서 재앙이 나타나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 만물을 생성하고 기르는 조화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으니 그 중단됨이 없이 순일함을 알 수 있다. 예. 태풍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는 건 잠깐인데요. 그러면 하늘은 그거라도 하지 말아야지.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일전에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포항에서 엄청 손해가 끼쳤는데 그거 참 너무나 슬픈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늘은 왜 그럴까요? 만물을 사랑하는 하느님이. 이런 데서 그런 말을 하긴 정말 곤란하지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태풍이 안 불면 사람 못 산대요.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한번 휘젓고 바다가 휘젓지 않으면요. 바다를 휘젓지 않으면 바닷물이 썩는데요. 휘젓어줘야 되고요. 또 이 육지도 한번 그거를 천둥번개가 왜 치느냐 하면 그 이런 열매 맺고 꽃 피고 하는 이런 것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꽃을 피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땅에서 향기를 뽑아 올려야 되고 땅에서 꿀을 빨아 올려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해가지고 지쳐가지고요. 열매도 못 맺고 열매 겨우 맺어도 익지도 못하고 이랬을 때 천둥번개를 쳐주는 거죠. 그럼 다시 힘을 내가지고 또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천둥번개가 올 때는요. 사람을 살리려고 오는 거니까 주의는 해야죠. 주의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 그것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범람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뚝도 좀 쌓았어야 되고 물에 안 빠지게 또 이걸 칸막이를 쳐야 되는데 그걸 뭐 뚝 쌓자고 뭐 여덟 번 뭐 저기 이 그걸 신고를 하고 주문을 했는데도 그 정부가 관해서 묵살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왜 그런 변계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 비록 꾸지점이 위에서 나타나고 아래에서 재앙이 나타나도 그것은 잠시 그런 거고요. 그것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부모가 회초리 때리는 것도 살리기 위해서 때리는 거지. 애를. 죽이려고 때리는 건 아닌데. 애가 그만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저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가출해버리고요.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만물을 생성하고 기르는 조화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중단됨이 없이 순일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요. 아, 이거 너무 차분차분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는데요. 좀 건너뛰어야겠네요. 수양 철학으로 건너갈까요? 하나는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제일 인용문 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군자는 종신의 즐거움이 있다. 하루아침의 즐거움은 나의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요. 소인은 내 것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 것 챙기려고 하면 남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 붙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남한테 가는 걸 내가 이제 내한테로 돌려야 되죠. 그러면 남들도 키를 쓰고 안 뺏기려고 하니까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 것 챙기려고 하는 욕심, 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인데 이거 갖고 싶은 사람이 수도 없다. 그러면 그 치열한 투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걸 챙긴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챙기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 뺏길지 또 모릅니다. 또 지키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1등 해가지고 이걸 다 가진 사람도 언젠가 늙어야 되고요. 또 죽을 때가 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요거 자기가 가졌다고 해서 잠깐 행복한지는 몰라도 그것도 진짜 자기 것도 아니고 나라는 것도 가짜인데 가짜로 가지는 거고 그러다가 또 늙어 죽어야 되는 엄청난 고통 앞에서 이제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건데요. 소인은 그런데 군자는 욕심을 안 챙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소인은 군자는 하루아침의 즐거움은 나의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 요거는 하루아침의 즐거움이라는 건 소인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내가 돈을 벌었다고 좋아하고 소인은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이겼다고 좋아하고 선거에 당선됐다고 좋아하고 이런 거는 군자에게는 그 즐거움이 아니다. 그러면 군자의 즐거움은 뭐냐? 종신토록 즐거운 거. 그건 뭐냐?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늘과 하나 되는 거죠.
평생 즐거운 거죠. 그거는 생사도 초월해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군자의 즐거움인데요.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없다.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없다. 나라는 것이 있으면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돼. 예.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 도덕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군자에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으십니다. 꼭 해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없어지느냐? 나라는 게 없다고요. 본질에 들어가면 나라는 거 없습니다. 그럼 이 움직이는 건 뭐냐? 그냥 바람 부듯이 자연과 하늘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이래야 되는 것도 없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없고 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람 부는 대로 자연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고 땅을 굽어보아 부끄러움이 싹 트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이 싹 튼다는 건 욕심이 싹 튼다는 거죠. 욕심이 있으면 남을 괴롭히고 내 걸 챙깁니다. 그러면 하늘한테 부끄럽고 땅한테 미안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른바 나라는 것은 편안하게 그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뭐냐? 본질이죠. 하늘이죠. 하늘 사이에 편안하게 있다. 사생수요, 살고 죽고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하늘의 일이고 길흉 영욕은 사람의 일이지만 이건 다 나의 일이 아니다. 내하고 관계없다. 나는 그냥 바람 부는 것하고 똑같다. 내가 그런 것을 기뻐하고 두려워한다면 정에 지고 마는 것이다. 이 정이 욕심이죠. 욕심에 끌려가는 거다. 정에 끌려다니면 하늘이 비로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없습니다. 하늘의 마음이, 하늘 마음이 그대로 통해가지고 사람 마음이 돼 있는데요. 근데 욕심이 이렇게 자꾸 커지면 욕심이 꽉 차버리고 하늘 마음은 없는 듯하게 이렇게 조그만해지고 욕심이 꽉 차버리면 그 욕심에 끌려다니게 되는데요. 욕심에 끌려다닌 사람은 관심이 욕심 채우는 것에만 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욕심이 꽉 차인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 안 계시냐? 안 오십니다. 여기 오면 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시게 하려면 아마 한 번 오시면 돈 뭐 한 몇십만 원이라도 그러면 줄 서겠죠. 근데 와서 뭐 돈 될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욕심에 그 꽉 차 있는 사람이 보면 여기 뭐 모근생이 하는 이야기 이게 다 헛소리로 들립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헛소리가 어딨냐. 돈 되는 이야기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뭐 하늘과 하나 돼.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욕심에서 보면 내가 있고 너가 있는데 어떻게 내 거 챙기느냐. 그게 모든 관심이 꽉 차 있는데 나라는 게 너라는 게 이게 다 그림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헛소리로 들리고 돈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올 이유가 없고요. 와도 잠깐 있다가 나가죠. 여기 왜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하늘이 비로소 사라진다. 하늘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 벌써 짜증나는 말이 되죠. 그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던데요. 그 인간이 지키는 뭐 윤리, 도덕 이런 거 설명하면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짜증난다고 그러던가? 그런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아주 그건 뭐 밥맛없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하늘을 부정하고 나면 하늘을 따라서
하늘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이런 말이 헛소리로 들리니까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 그 현대 철학자 중에 이런 고전의 이야기를 굉장히 그 이렇게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그런 지식인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 현대 철학자는 이런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무시하는데 그게 가장 멋있게 보인다고요. 그럼 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인생 한 세월 다 보내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나에게 종신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 예. 그 욕심에 끌려다는 사람의 그런 그 하늘이 사라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종신의 즐거움 믿지 않습니다. 벼슬은 나를 귀하게 하는 것이고 월급, 복록은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필시 나를 궁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귀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나를 천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나는 명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 채워주겠다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욕심을 채워주죠. 한 자리 주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얽매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 말 안 들으면 또 잘리니까요. 또 월급 많이 주면 그게 꼼짝없이 따라다니는데 말 안 들으면 월급 또 파면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남에게 달려있다. 그거는 이제 내 삶이 남한테 다 달려있는 거죠. 안 잘리려고 전전긍긍하게 되죠.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평소에 나의 것이 아닌데 하루아침에 나에게 주어지면 비록 지극한 부귀라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근생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뭐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고 왕이 돼도 기쁜 일이 아니다. 그건 내하고 관계없다.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기뻐하는 것도 불가한데 하물며 종신의 즐거움이 되겠냐 그것이. 이른바 즐거워할 만하다는 것은 나를 안다. 그러니까 이 소인들이 추구하는 돈, 권력, 명예 등등은 인간이 인간사회에서 소꿉장난하느라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면 그 개가 존경할까요? 안 하죠. 그거는 허상이지 진짜가 아니니까. 인간이 소꿉장난하느라고 하는 거니까요. 애도 몰라봅니다. 이제 그 사회에 있는 사람끼리 고르고 있는 거죠. 근데 착한 사람은 개도 알아봅니다. 개도요. 어린애도 알아봅니다. 꽃도 알아보고요. 물도 알아보고 다 알아봅니다. 착한 사람이 꽃을 키우면 꽃 잘 핍니다. 물도 오고 뭐 육각수라도 물도 오고 분자 구조가 아름다워지고요. 공기도 달라지고요. 주위에 그 착한 사람이 집에 있으면 마당에 있는 개도 잘 자라고 화단에 꽃도 잘 피고, 그거는 가상이 아니고 진짜인데요. 그 이외에 인간이 주어진 뭐 돈이라든가 직자리라든가 이런 거는 이거는 허상이라서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 모건은 이 기쁨으로 여기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철저한 수양 철학 이걸 보면 이제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하늘과 내가 하나니까요. 요게 사이가 없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으니까 그 고향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겁니다. 고향이 코앞에 있으면 안 가고 못 견디는 거죠. 고향 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고향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안 갈 수가 없다. 이게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은 뭐냐. 이쪽으로 가는 걸 일단 중단해야죠. 중단하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건데요. 방향을 바꿔서 가는 길이 수양 철학입니다. 수양 철학.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수양 철학은 어마어마하게 그 집념이요. 철저합니다. 스님들도 아마 한국 사람 스님들이 제일 그 지독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전에 뭐
효봉스님인가 이런 분은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득도하기 전에는 나오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밥을 넣어주면 먹고 나오지 않았대. 몇 년이고 막 그랬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절구통처럼 가만히 이랬대요. 그래서 절구통 스님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 수양이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수양의 목적은 바로 그 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데요. 왜 돌아가야 되느냐? 여기에서 여기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요. 꼴찌잖아요. 내가 뒤지겠다 싶으면 이제 나도 여기서 열심히 가는 겁니다. 열심히. 여기 오면 또 더 열심히 가는데요. 왜 그 길로 가느냐?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만물이 다 하늘 마음이 들었지 않습니까? 만물이. 사람한테도 들었죠. 뭐가 다르냐? 그러면요. 사람에 있는 하늘 마음하고 돌멩이에 있는 하늘 마음하고 뭐가 다르냐? 개한테 들은 하늘 마음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물체에 하늘 마음이 들어있을 경우에, 예컨대 이제 물체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면, 이렇게, 수화, 금, 목, 토. 금, 목, 토. 여기에 이제 하늘 마음이 다 들어있죠.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 하늘 마음이 금에 들어있는 거는 금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금은 목을 통해서 나오는 것하고 다르다고 해요. 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하고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오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갇혀가지고 그 금의 속성에서 못 벗어납니다. 금의 속성에 깔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 하늘 마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한 진주가 있어도 빛이 나는 진주가 있어도 여기 물통에 넣으면요. 이게 흙탕물일 때는 이게 안 보입니다. 투명한 물에서는 환하게 보이는데 이 예컨대 쇠붙이 속에 들어있다. 그럼 쇠붙이라는 그 이에 갇혀 있으니까 쇠붙이를 통해서 나올 때는 쇠붙이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마음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합니다. 온전한 게 들어있어도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한다. 그러면 개에 들어있는 거는 어떨까? 개에 들어있는 거는 온전한 하늘 마음이 들어있지만 개의 욕심이 또 있습니다. 개의 욕심에 가려가지고요. 100%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물질은 그것이 그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처럼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늘 마음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러면 사람은 어떠냐? 사람은 이 수화, 금, 목, 토 이런 물질이 골고루 다 들어있고 사람 몸에는요. 그리고 이 물질 중에 가장 우수한 게 모여있기 때문에 하늘 마음이 제대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마음이요. 그럼 하늘 마음이 제대로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이 하늘의 태양처럼 여기서 이 사랑이 막 넘쳐 흘러간다고요. 하늘의 태양이 빛을 뿜듯이 여기서 이렇게 사랑이 막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주위에만 있어도 그냥 그 사랑을 입어서 완전히 그 진리를 얻게 되고 행복하게 지고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무슨 병자인가요? 그저 나병 환자인가? 그 엄마하고 딸이 낳아버리잖아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사람들이 그 주위에만 있어도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 태양같이 빛나는 사랑의 힘에 의해서요. 이런 뜻인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한테 욕심이 잔뜩 있어가지고요. 욕심에 그 갇혀 있으니까 하늘 마음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개가 더 많느냐 사람이 더 많느냐.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마음이 개에서 나오는 거하고 사람에서 나오는 걸 보면 개에서 더 많이 나오죠. 사람보다가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개를 좋아합니다. 개를. 아니, 그게 더 사랑이 더 많이 나오니까. 요새는 뭐 고양이도 그렇고 심지어는 뱀 키우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사람보다는 욕심 적다고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뭐가 있느냐. 의식이 있고요. 이 의식이 욕심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 의식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생각을 통해서 내가 그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욕심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서 나도 남보다 앞서서 빨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멀리 가보니까 역시 목적지는 거대한 불행의 높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이에요. 생각이 깊은 사람과 얄팍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간파하고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방향을 바꾼다고요. 이것이 인간의 위대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 마음으로 하늘나라로 내가 방향을 바꿔서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욕심을 지우면 되는 거죠. 하늘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욕심을 지우면 되는데 그 욕심 지우겠다는 노력이 수양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 본질을 회복해야겠다. 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수양에 대한 의지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모근생도 그렇고 퇴계생도 보면 종일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요. 잡념을 안 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논의도 보면 얘가 아니면 보지 말라. 얘가 아니면 듣지 말라.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음란한 그 영상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영상물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얘가 아닌 걸 보는 거죠. 봐서 안 될 걸 보면요. 마음이 맑아지지 않고요. 마음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그런 걸 보면 이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요.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파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거는 자기는 돈 벌어서 좋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흐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수양 철학을 나도 내 본질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데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데요. 퇴계생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끝까지 잘 때까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꽉 다잡고 있습니다. 경이라고 하죠. 경. 이 경이 여기 모근한테서 바로 나옵니다. 모근 수양 철학의 핵심이 경입니다. 그래서 얼른 태계 선생의 그런 글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그러는데요. 그거는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적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목마름이 커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생각이 이렇게 깊은 사람은 멀리 그 인간의 그런 종착지에 나타나는 그 불행을 간파한다 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 목은생은 어떤 걸 써놨느냐 하면요. 그 밑에 나는 소년 시절에 산중에서 놀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승려들과 흐물없이 지내며 어울리곤 했다. 그때 그들이 외에는 사역이라는 것을 들어보면 비록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해도 그 요점은 무위일 뿐이다. 무위자연. 꿈이란 깨어나면 끝나버리고 환상은 깨닫고 나면 공으로 돌아간다. 물거품은 물로 돌아가고 그림자는 그늘에서 없어지며 이슬은 바로 마르고 번갯불은 순식간에 없어지니 모두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사람 산다는 게 꿈꾸는 것과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꿈은 뭐냐? 깨어나면 끝나는 거다, 그거. 꿈속에서 뭐 내가 부모님을 만나서 즐거워했다. 깨고 나면 그건 헛거죠. 꿈에서 내가 뭐 행복한 일이 있었다. 돈 많이 벌었다. 깨고 나면 헛거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거 이것이 꿈하고 똑같다. 왜 꿈이라고 하느냐? 가짜니까. 가짜로 살아가니까요. 나는 뭐 과장이다, 부장이다, 선생이다, 사장이다, 이거 다 인간이 꿈 속에서 소꿉장난하면서 정해놓은 거죠. 실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꿈꾸는 건데 이 꿈은 끝나면 깨면 끝이고 또 환상하고 같은데 환상은 깨닫고 나면 텅 빈 공이 되고요. 또 물거품하고 같다. 물거품은 물로 돌아가고 그림자는 그늘에서 없어진다. 이슬은 바로 마르고 번갯불은 순식간에 없어지니 모두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나 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닌데도 유라고 말할 수도 없다. 불교의 가르치면 대체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디 조금 자라 유자들 18인이 개를 만들어 우호를 다졌는데 지금 천태종의 원공, 조계종의 수공이 참여했다. 서로 통하고 서로 친하여 신의가 그보다 더 두터울 수가 없었다. 내가 연경에서 관악을 할 적에 수공도 입산했으니 지금 30년이 되었다. 그 사이 간혹 서로 만나 두 밤 정도 자고 헤어지곤 했다. 전의를 생각해보면 시와 술이 풍성했던 그 시절을 어찌다 다시 돌이킬 수 있겠는가. 참이로구나 꿈과 같다는 것이, 참이로구나 환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어릴 때 일들이 꿈꾸는 것하고 차이가 없다. 그런데 그 꿈을 꾸는 인생, 그래서 아마 그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제 죽을 날이 와서 숨이 가빠 올 겁니다. 숨이 이렇게 가빠질 때 가만히 생각하면 아 내가 참 꿈 한번 길게 꾸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죠. 인생 살았다는 것이 꿈 한번 꾼 거지 뭐 그게 따로 내가 참 살았다는 이런 그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꿈 같은 거짓된 삶을 산다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 이제 참된 삶, 본질, 진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진실을 깨닫는 것은 제일 강력한 게 당시에는 불교였습니다. 불교는 그 도를 득도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부모, 형제, 친구, 사회, 뭐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목은생도 산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 산으로 실제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산으로 가면 그 제일 그 갈등이 뭐냐면요. 제일 힘든 게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가 슬퍼하거든요.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스님도 고등학교 때 이제 출가를 했는데 부모하고 엄청 갈등이 생겼대요. 그 부모가 몇 날 며칠을 울고 그걸 뿌리치고 갈 때 그거는 뭐 그래도 자기는 득도 하고 싶어서 그걸 뿌리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 이 해인사에 가서 십몇 년을 수도했는데 득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득도도 못했다. 그래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떠돌다가 이제 속리산 밑에서 이제 내일 죽는다 이렇게 딱 작정을 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밤이 잠이 안 오죠. 이제 내일 죽으니까. 그래서 그간에 미안했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안했던 사람한테 그냥 속죄라도 하고 죽어야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누구야 미안하다 누구야 미안하다 뭐 부모님부터 쫙 이제 밤새 아침에 득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있습니다. 그 방법이. 그래서 그게 뭐냐 기억에 들어있던 걸 꺼내는 방법입니다. 꺼내서 버리면 그게 다 고정관념이거든요. 거기서 욕심이 나옵니다. 그거 다 버리면 욕심이 싹 없어지거든요. 그럼 득도죠. 그래서 이제 꿈을 꿨는데 단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즉각 깨닫는 법 이런 제목의 책을 자기한테 주고 가셨대. 자기가 입혀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방법하고 똑같더라 이래가지고. 그런데 하여간 그 제일 갈등이 그겁니다. 가족들 슬퍼하는 모습. 그래서 그 이 모근생도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이제 뭘 깨달았냐면 유학은 과거의 유학은 그 순자의 유학이었기 때문에 그 예절을 주로 강조하고요. 예절 이런 최소 응대 이렇게 뭐 청소하고 또 어른들 말하면 대답 잘하는 거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여기는 더 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자학을 보니까 주자학이라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그런 거 이 생사 해탈 같은 게 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모근생은 우리 유학은 경물치지 성의 정심하여 제가 평천하에 이르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생각을 맑게 하고 직관하여 본래의 자성 천진의 천진을 보는 것에 해당한다. 불교는 사람을 생사의 물결에서 구제하여 정멸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니 어찌 다를 것이 있겠냐. 불교하고 주자하고 같다. 생사해탈의 진리는 같다.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을 슬프게 하면서 절에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주자하게 신취하게 됐습니다. 모근생이요. 그러면 수양의 방법은 어떻게? 수양의 방법은 어떨까? 그 오른쪽에 보시면 천인경 하늘, 사람, 거울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이건 다 같다. 같은 거다. 그럼 사람은 하늘은 그 혼연 혼연 본질은 혼연하다. 왜 하늘은 혼연이라고 했을까요? 혼연 모근 선생은 장자를 읽으셨습니다. 그것도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자에는 그 본질을 뭘로 설명하느냐? 혼돈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돈. 오늘날은 혼돈 그러면 굉장히 잘못 쓰고 있죠. 무질서하고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이런 걸 혼돈이라고 쓰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구별되지 않는 본질을 말합니다. 혼돈은요. 그래서 이 혼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장자에 이런 설명이 있는데 북쪽에 쑥이라고 하는 이거 제가 설명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안 드렸습니까? 임금이 있었고 남쪽에 홀이라고 하는 남쪽이 쑥입니다. 북쪽에 홀이라는 임금이 있었고요. 남쪽에 숙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숙자가 이렇게 쓰는 숙자인데 다른 데서는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숙자. 이 남북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저는 남숙이라고 외웠기 때문에 남쪽이 숙입니다. 남숙. 가운데 혼돈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요. 숙하고 홀이 혼돈한테 가서 놀았습니다. 혼돈이 대접을 참 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접을 잘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대접일까요? 제일 잘하는 대접은요, 대접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에 누가 온다 이럴 때에 대접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내한테 왔잖아. 그럼 내가 네한테 잘해야지. 이거는 벌써 남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대접받을 때 그런 기분으로 대접받으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뭘로 보답해야 하나 또 고민거리가 생기죠. 근데 대접한다는 개념이 없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그때 대하는 것은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하고 성인들하고 어울리면 계속 그런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운데 100일 된 아이, 한 살 된 아이 이런 애들 보면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 애들한테는 굉장히 기쁩니다. 만나서 보는 것 자체가 기쁘다고요. 그리고 내한테 이렇게 이해타산의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반갑고 좋은 거죠.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 이런 게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어린애 같은 그 마음으로 대할 때 가장 대접을 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먹으니까 같이 먹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혼돈이.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숙하고 홀이 의논을 합니다. 우리 고마우니까 은혜를 갚자.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구멍이 일곱 개씩 있더라. 눈구멍, 콧구멍, 입, 귓구멍. 이 일곱 개의 구멍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숨쉬고 하는데 혼돈은 구멍이 하나도 없다. 혼돈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멍 뚫어주자. 그래서 하나에 하루에 구멍 하나씩 뚫었습니다. 7일이 되니까 구멍이 다 뚫혔거든요. 7일이 되니까 혼돈은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혼돈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래 혼돈이었는데 우린 구멍이 뚫렸잖아요. 구멍이 뚫렸다는 건 구별한다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 이 구별하면서 사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꿈과 같은 거고 소꿉장난 같은 거다. 꿈과 같은 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 같은 사람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애들이 소꿉장난 한다고 같이 해요. 아저씨, 우리 소꿉장난 같이 해요. 그래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막, 보스, 대통령 시켜드릴게요. 제일 좋은 자리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소꿉장난을 왜 합니까? 그죠? 이런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근생은 장자 달통하셨죠. 그래서 혼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혼년. 본질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뭐냐? 적연. 적연. 사람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고요할 적자. 그래서 어제 밤에 그 쿨쿨 잘 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였냐? 적연이죠. 고요했다. 거울은 어떠냐? 거울은 무적. 흔적이 없다. 아무 뒷글 하나 없다. 맑다. 이렇게요. 그런데 작용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작용은 어떻게 하느냐? 작용은요? 여기서 발풍 동래. 바람이 불고 우레가, 우레를 친다. 하늘은 그런 작용을 한다. 사람은 어떻게? 응사 전물한다. 응사 전물. 거울은 비춰준다. 이게 이제 하는 작용입니다. 그러면 혼연한 하늘의 본질이 바람 불고 천둥번개 치면 변질이 되느냐? 이 본질은 변질이 안 됩니다. 그냥 이 불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고요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접대하고 또 일을 처리하고 이러면 마음이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면 고요한 그 상태가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부실. 거울은 맑고 아무 흔적이 없는데 만물이 나타나면 만물을 다 비춰줍니다. 거울은요. 그 앞에 나온 건 다 비춰주는데 그러면 뭐 온갖 걸 다 비추다 보니까 흔적 없는 그 상태가 없어지느냐. 물체가 사라지면 도로 그거는 변함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오,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거울은 여전히 있다. 여기에 그 본질과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울과 하늘은 이게 그 혼연한 본질이 변함이 없고 또 거울에도 이런 흔적이 없이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사람만이 고요한 마음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왜 안 될까?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은요. 그 고요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일이 있고 사람을 만나고 하면 일도 처리하고 사람하고 접대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고요한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고요한 상태가 변하지 않고 계속 고요합니다. 움직여도 고요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이 끝나면 그 변함없이 고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적연, 부동, 고요해서 동요하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 그러다가 감이 수통, 천하지고, 감, 느낌이 오면 드디어 천하의 모든 상황에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다가요. 뭐가 탁 나타나면 그게 대응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도 제대로 대응을 합니다. 느낌이 나타나면 천하의 모든 상황에 제대로 통한다. 그럼 그 상황이 끝나면 다시 고요하다. 그럼 고요한 그 마음이 이렇게 대응할 때도 마음에 찌꺼기가 없이
고요함이 유지되는 상태로 움직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통 사람은 뭐 이렇게 무슨 물건이 나타났다. 그러면 저기 연못에 잉어가 움직인다. 이러면 의식이 있기 때문에요. 의식 속에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머리가 움직입니다. 야, 저 잡아가가지고 가면 우리 식구가 하루는 너끈이 국거리가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걸 잡으려고 이제 벌써 작전에 들어가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야, 저거는 뭐, 헤엄치고 다니는 게 굉장히 보기가 좋네. 저거 많이 저렇게 헤엄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구경시키면 입장료 받을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머리에서 온갖 생각들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생각이 머리에서 움직일 때 바로 욕심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마음의 고요한 마음에서 욕심이라는 찌꺼기가 거기 들어가면요. 고요함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종일 그 잉어 생각을 하는 거죠. 잉어를 어떻게 잡나. 이제 이 연구를 하고 아니면 어떻게 그걸 관광사업에 그거를 성공시킬까. 이래가지고요. 마음이 고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큰 돈 이제 버는 거죠. 마음속에서. 온갖 이 번뇌망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번뇌망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욕심이라는 찌꺼기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아마 한 살쯤 된 애들은 가만히 누워있으면 고요한 마음이 거의 그럴 겁니다. 번뇌망상 같은 거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배고프면 엥 하겠지. 이제 더 젖달라고. 그 젖주면 또 마음이 고요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담이나 이런 사람은 어린애처럼 잉어를 보면 거기서 머리가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을 안 하고 그냥 그 감, 잉어를 본다고 하면 느낌이 오는데 그게 바로 어디로 오느냐? 가슴으로 옵니다. 머리로 작동을 않고 느낌은 가슴으로 오거든요. 바로 느낌으로 오죠. 느낌으로 오면 그냥 이렇게 흐뭇해가지고 그게 느낌으로 오면 잉어가 내가 취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요. 잉어와 내가 하나입니다. 그냥 잉어가 헤엄치는 걸 보고 그냥 마음이 뿌듯해지고 내가 기분 좋고 잉어와 내가 하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돌아서면 잉어가 내 마음하고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잉어를 의식을 할 때 잉어가 내 마음에 남아있는데요. 의식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잉어가 기억되지 않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내 마음에 잉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라집니다. 거울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욕심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요.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가 죽었어요. 이제 문상 가가지고 응응 통곡을 해버렸거든요. 통곡을 하고 이제 오는데 제자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공자 같은 대성인이 어떻게 그렇게 응응 소리 내서 울까? 생사에 초연했을 텐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스님 아까 통곡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냐. 공자의 마음속에 통곡했다는 사실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통곡을 했어? 이러는 거예요. 반문을 합니다. 아까 통곡하셨잖아요. 그래? 어디서 누구한테 통곡했지? 안 남아있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공자가 지금 헛소리 하나 지금 뭐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나 노망했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머리로 판단을 해야 가슴에 욕심 속에 찌꺼기가 남는데 그게 일체 없으니까 그냥 거울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상황에서는 통곡했는데 돌아서면 통곡했다는 사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내가 통곡했는데, 아까 안년 그 죽었을 때 가서 통곡했잖아요. 안년이 죽었다. 그러면 통곡하는 게 맞겠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건 당연히 통곡하는 게 옳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고요한 마음이 있는데 온갖 사람이 일처리를 해도 그 고요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요, 머릿속에 판단을 하지 않고 느낌으로 행동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느낌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일이 없고요, 최선의 삶이 유지가 됩니다. 어느 백화점에 갔는데, 여기 삼풍상가에 갔는데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쥐는 도망을 가는데 사람은 도망 안 가서 많이 죽거든요. 근데 느낌, 그 왜 그런 걸 못 피하느냐 하면 거기 막 물건을 싸게 막 바겐세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게 살려고 하는 욕심이 그 작동을 한 거죠. 근데 욕심이 작동 안 하면 그런 걸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천하의 어떤 상황이라도 그게 알맞게 통용이 되는 겁니다. 욕심만 없으면. 그러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효도를 할까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효도할까요? 욕심 많은 사람은 아버지가 맛있는 거 먹어도 성질납니다. 내가 먹어야지 왜 아버지가 막 이런다고요. 맛있는 게 있으면 아버지 절대 안 주죠. 딱 숨겼다가 자기 먹지. 욕심 많은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욕심 없는 사람은 자기 먹을 걸 아버지, 어머니 갖다 드려요. 자기는 힘들어도 부모 힘 안 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효자는 어떠냐? 위험에 안 빠진대요, 효자는. 왜 효자는 위험에 안 빠질까? 어떻게 모든 상황에 통용이 될까? 효자는. 그래서 그 삼풍상가에서 이제 깔렸는데요. 12일 만에 남자 하나가 구조가 되고요. 15일 만에 여자 하나가 구조되고, 18일 만에 또 여자 하나가 구조됐습니다. 또 셋이 구조가 됐는데 공통점이 효자였습니다. 어떻게 효자는 그게 가능할까? 어떤 사람이 쥐를 실험을 하는데요. 사람이 참 잔인하더라고요, 보니까. 요 유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놓고요. 쥐를 이제 어미한테서 똑같이 태어난 쥐한테 한 마리한테는 뭐 요드 계란 같은 걸 막 먹이고 하나는 요드 없는 계란을 먹이고요. 뭐 며칠 먹인 뒤에 여기다 쥐를 딱 띄워 놓는다고요, 여기다가. 그럼 요 쥐가 살려고 막 그리고 요즘에 또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요 쥐도 막 설칩니다. 그러다가 이 쥐가 암만 해도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어떡하냐? 숨을 크게 쉬어가지고요, 깔아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숨 찰 때까지 참았다가 올라와가지고 또 숨을 쉬고요, 또 내려가지고 가만히 요거를 며칠이고 며칠이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거는 7일 하고 3시간 만에 죽었고, 요거는 8일 만에 죽었다. 요거는 요들 먹였더니 효과 있다. 그래가지고 마라톤 선수한테 요들안을 먹입니다. 요런 거 하려고요. 그거 이제 측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쥐는 왜 그렇게 할까? 쥐는 위험할 때 살아가는 방법을 느낌으로 안다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지. 최대한 가능성은 버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요, 막 내 살려줘, 막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잠만 잤대요. 근데 이제 물 같은 거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밑에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거 받아먹고 또 자고, 받아먹고 또 자고, 물만 계속 먹어도 한 18일간 사는가 봅니다. 그 누가 그렇게 시켰을까요? 느낌이. 느낌이 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상황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효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효대학원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적연한 그 마음이 머리로서 판단을 거치지 않고 느낌으로 가면 천하의 모든 상황에 통용이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게 없다.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존재하면요. 거기에는 생사 개념이 끼어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생사 개념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욕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욕심이 꽉 있는 사람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늘. 나는 늙어 죽는 게 너무 싫다.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지. 뭐 이 생각을 하는 건데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나라는 게 없는데요. 뭐.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 바람 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마음속에는 생사라는 개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짙고 고요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 왜? 욕심이 있어가지고 욕심에 갇혀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양을 하는 거죠. 수양이 뭐냐? 욕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욕심을요. 그 이제 수양하는 방법이 여기에 뭐 개구 이런 거는 이제 그 뭡니까? 중용의 방법이고요. 중용의. 그래서 아 예. 그거는 좀 한 10분쯤 쉬었다가 이제 그 나머지 수양 다음에 실천 이런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